벌써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는데요. 그동안 뭐 안녕하셨어요? 저 수유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신대라고 있어요. 한신대라는 수유리에서 있고 그 한신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화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. 거기 그 숭산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 거기 주석하고 계시고 거기 가면 그 외국 스님들이 참 많습니다. 외국 스님들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그 현각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현각 스님이라고 이 양반이 그 얼마 전에 그 KBS의 만행이라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찍으신 것도 있고 요새 책도 나와 있던 모양인데 이 현강 스님이 얼마 전에 그 이제 한겨레 신문에다가 그 칼럼을 쓰셨어요. 근데 그 칼럼이 제목이 화계사의 불이에요. 화계사. 그러니까 내가 종교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얘기만 하겠습니다. 제가. 신문에 나온 얘기만. 절대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나보고 뭐 편견이 있다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. 근데 아주 이렇게 좀 기독교 광신도라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죠. 그런 분들은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게 종교가 아니니까 아주 세계 가장 훌륭한 고등 종교니까. 근데 그 마귀 같은 놈들이 사는 데로 가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. 근데 이그 현각 스님이 나를 좀잘 따르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전작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말이죠. 전작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참 훌륭한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현각을 보면 왜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미국에서 이 마귀가 돼서 사탄이 왔냐 그러고 말이야. 막 저기를 하는 거. 예를 들면 어린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데 어떤 그 안악은 가지 말라고 저 사탄한테 가지 말라고 어린애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이 결코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그 기독교인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잘못된 상황이겠죠.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화계사 불이 났는데도 이웃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가서 이제 잘 도와드리고 이래서 뭐 이렇게 화해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칼럼이었는데 문제는 이 종교와 종교는 항상 잘 갈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.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내가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. 인간 세상에 종교가 있어서 좋은 건가 없어서 좋은 건가? 한번 이런 거참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. 과연 종교라는 것이 뭐냐? 근데 이런 말씀을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. 모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맨날 신문에 사회면에 말이죠. 우리 젊은이들이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. 맨날 칼싸움하고 이러고 누굴 죽이고 뭐 이러고 하지만 그렇게 죽이는 건세 발의 피요.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살상 일어나고 있는 걸 대부분 보세요. 인류의 모든 전쟁이 종교 때문에 일어납니다. 단순히 종교적 이념의 갈등이 인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살상과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. 이거는 어느 종교를 불러내 편들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은 21세기 우리가 과제를 생각할 때 종교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1세기 이 문명의 모든 과제는 앞으로 종교와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갈등 구조를 안 가지면서 전쟁과 이러한 무지스러운 싸움에서 벗어나는 인류의 문명이 올까? 재미있게 말이죠. 재미있게도
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종교가 많이, 고등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, 그 들어온 종교의 형태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극렬해요. 저 영어로 말해서 이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데, 펀더멘탈리즘. 아주 그, 예,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건 이게 뭐 근원주의라는 게 아니고, 펀더멘탈리즘은 아주 보수, 극보수라 그런 얘기예요. 예를 들면 뭐, 그냥, 뭐, 이거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, 스님들도 뭐 그냥 막 칼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말이지. 어? 무슨 뭐 원장 선출하는데 막 싸우고 말이지. 어? 기독교도 뭐냥 뭐 아주 극렬한 성신주의에 그냥 이렇게 돼. 그러니까 그 무당들도 막 그냥 막 이러고. 예? 그러니까 종교의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종교의 형태가 세계적으로 극렬해요. 이렇게 점잖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 일본 가서 기독교 보시면 일본 기독교인들은 그냥 점잖합니다. 이게 전도라는 게 없어요.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성경 공부하고 사경이라고 해서 독경 그냥 그 성경 공부 바이블 스타디가 전부예요. 그러니까는 전도도 안 되고 일본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예요? 1%가 안 돼요.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륙의 기독교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? 거의 미비합니다. 그런데 이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전파된 유례가 없습니다.